저는 자산 관리, 돈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돼야 되고 두 번째는 비재무, 돈 이외의 것들, 건강과 소통과 내 직업 설계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, 100세 시절 사는데 내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퇴가 공포는 아니고 설레임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잘 보시면 은퇴 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활동기라는 게 와요. 네.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래서 제2의 활동기라고 말씀드렸듯이 한 85세에서 90세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. 한 건강관리를 못하신 분들은 75세에서 또 저 활동기를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건강이 쇠퇴되죠. 네. 관리 못한 친구들은 먼저 가게 됩니다. 네. 그러면서 인생을 회고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쌓이게 돼요. 그러면서 더 건강관리 못하신 분들은 내가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케어냐면 간병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주된 직장에서 은퇴라고 했어요.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렇게 건강에 대한 곡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2의 활동기를 하고 저 두 번째 직선이 여러분 진짜 은퇴라고 보시면 되겠죠. 네. 그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나의 일, 나의 건강, 나의 커뮤니티,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. 괜찮으시겠어요? 네. 그런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 설계를 하는 겁니다. 네. 아셨죠? 자, 건강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도 치매로 굉장히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는데요. 롱텀 케어, 그 치매라는 병 굉장히 무섭습니다. 근데 노인에게는 굉장히 걸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걸 다른 말로는 황홀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누가 고생해요?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.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손자, 손녀들이 있으시면 고스톱도 항상 치시고 숫자도 좀 맞추시면서 자꾸 이제 뇌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. 뇌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?